자, 조동사 여기 알차례 맞죠? 포커스 43. 예. Yeah. 오케이.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그래서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는 전부다. 가볼까요? 자, 그 전에 hard의 다양한 뜻 조사해 보라는데 뭐뭐가 있고요? 단단한, 열심히, 어려운. 단단한, 열심히, 어려운.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 열심히면 무슨 씨야? 부사. 부사죠. 멋지죠. 나머지 애들은 단단한, 어떤, 어려운, 어떤. 애들은 다 형용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콰이. 얘 어떻게 읽는다고? 5번에 얘. 꽤 상당히. 아니, 이 친구가 꽤 상당인가요? 이 친구 어떻게 읽고요? Quiet. Quiet죠. 아, quiet. Quiet의 뜻은? 몰라요? 조용히 하다. 조용하니죠. 아. B를 붙여서 조용히 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uiet는? 꽤 상당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n time의 뜻은 한 번에 이윽고. 어? 이윽고. 이윽고. 오케이.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요. 제 시간에입니다. 제 시간에, 시간에 맞추어. 자, 그러면 가볼까요? 그래서 I study hard. Must는 안 읽어도 되나요? I must study hard. 네, 뜻은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Must의 뜻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죠. 난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그러면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Must I study hard? Must I study hard? 그 뜻은?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아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니. 너는 입니까? 아, 나.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Must I study hard? 계속해서 2번. Brian should join the meeting. Brian should join the meeting. 의 뜻은? 브라운은 그 미팅에 참석했다. 했다. 참석해야만 한다. Joined야? Brian joined? Brian should join이니까 참석해야만 한다. Brown이 아니고 Brian이고요.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의 뜻은? Brian은 그 미팅에 참석해야만 하니? 오케이. 그래서 참석해야만 한다면 참석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Yes, he should. Yes, he should. 참석할 필요가 없다면 No, he shouldn't. No, he shouldn't가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No, he. 아. 이렇게 했죠. 어. 참석할 필요가 없어. Should Brian join the meeting? Yes, he should. No, he doesn't have to. 참석해야만 돼. 어, 꼭 참석할 필요는 없어. 됐습니까? Okay.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나요? Must I study hard? 라고 물었는데 열심히 해야만 한다면? Yes, you must. Yes, you must. 아니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N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study har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She has to arrive in time. She has to arrive in time. 뜻은
뜻은? arrive가 뭐였죠? 도착하다. 그녀는 제 시간 안에 도착했다. 아 그래? 아. She arrived in time이야 이게? 제 시간에 도착해야만 한다. 아니 도착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걸 부정문으로 바꾸면?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 She doesn't have to arrive in time의 뜻은? 그녀는 제 시간에 갈 필요 없다. arrive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럼 4번. Students must love leave. 아, leave. 대열. 대열. bicycles. Their bicycles here. There are bicycles here. 아우 이렇게 못 읽냐? 환장하겠다. Students must leave their bicycles here. 뜻은 leave 두고 가다, 떠나다, 내버려두다. Students 두고 가야만 한다. Must leave 무엇을 their bicycles를 그들의 자전거를 여기에다 학생들은 여기 자전거를 두고 가야만 합니다. 부정문은 Students must not leave their bicycle here. 내 뜻은 학생들은 여기다 자전거를 두고 가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5번. He has to be quiet. Quiet. Quiet then the during the class. Quiet during the class. 뜻은 뭐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까? 이런 중 이게 뭐 중3용 교재야, 중2용 교재야 이게. 어? 여기 있는 단어는 중1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단어들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오고 해석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뜻은 그는 조용히 해야만 합니다. During 뭐뭐 동안 수업도 수업 중에 그는 수업하는 동안 동안에. 조용히 해야만 한다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 뜻은 그는 수업 도중에 조용히 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하지 않아도 된다. He doesn't have 아. to be quiet를 지금 뭐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이게 he doesn't have to be quiet야? Does he have to be quiet during the class의 뜻은? 그는 수업 중에 조용히 해야 하니? 비에 1번 바르게 해석하래요. You must not work on 그래스.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의 뜻은? 너는 잔디 위를 걸어서는 안 된다. 2번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 We shouldn't believe the rumor. 뜻은 우리는 그 소문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한번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Wear라고요. Wear. 아, They don't wear.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뜻은 그들은 학교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너는 그 소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You must not open the box. Must not open the box. 오케이. 계속해서 내가 그 책을 읽어야만 하니? Should I read the book? Should I read the book?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겠죠. 워크북은 포커스 43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다 풀어놨죠. 해석할 수 있죠. 어? 오케이.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뭐였더라? 둘 다 무슨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우리만 해석할 때 we나 be going to나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둘 중에 좀 더 즉흥적이거나 계획 뭐 약속이나 맹세 같은 느낌은 뭐야? 뭐뭐 할 테다. will이고요. 그에 비해서 be going to는 좀 더 어떤 느낌이다? 가벼운. 가벼운 느낌이라고? 좀 더 계획된 느낌이라고요. 뭐뭐 할 계획이야. 그래서 be going to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네. Be planning to do. PLANNING. Be going to 하고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와 be planning to d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 같은 뜻을 공유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will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 의지, 요청. 나 좀 도와줄래?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다 했어. 몇 종 세트라고 했어,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또?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Okay, 그 다음에 의지는 뭐뭐 할 테다. 뭐뭐 해줄 테다. 뭐뭐 하고 말 테다. 추측은 오늘 밤에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내릴 것이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be rainy today. 여기 있네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rain today. It will이 어딨나? It가 어딨나? It이냐 이게? It. 내일 비가 내릴 거다. It will rain today, tomorrow. 이런 게 바로 추측이다. 어? 근데 이거보다, 이건 추측의 강도가 좀 강한 거고, 이거보다 추측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 어떻게도 표현 가능해? 내일.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It may rain today. Tomorrow. 아. 내일 비가 틀림없이 내릴 거다. It mus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리가 없다. It can't rain. It can't rain tomorrow. He can't be a spy.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will은 조금 추측의 강도가 70-80% 정도 될 때 쓰는 추측이 뭐뭐 할 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해줄 테가다가 보이죠? 의지. 내가 널 위해 요리를 해줄 거야, 저녁을.
I will cook dinner for you.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뭐 해줄 테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 나오네요. 나한테 소금 좀 주시겠어요? Will you pass me the salt? Will you pass me the salt? 이게 바로 뭐다? 거기 관로 지출에 들어간 게 요청이 요청. 그 다음 be going to는 좀 더 계획적인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고 온 어 피크닉 this Saturday. 예. 그래서 고 온 어 피크닉이 뭐겠어? 소풍 가다. 소풍 가다죠. 잠시만요. 이거는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라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will 37 will에다가 난 넣고 그 다음에 묻는 방법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ill not을 줄였으면 뭐다? want to 뭐. 그 다음에 뭐 나 좀 도와줄래가 뭐였더라? Will you help me? 이렇게 will you will 주어 동사 원형으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Sam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Sam will not go with us. Sam will not go with us. 오케이. 그래서 will not을 줄였으면 Sam won't go with us. Sam won't go with us.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고집이라 합니다. 고집. 됐습니까? 그래서 will not, want를 가지고 고집을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너는 내 파티에 올 거니? Will you come to my party?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will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예요? 요청. 그렇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Can you come to my party? 그렇죠. 또 Would you come to my party? 또 Could you come to my party? 여튼 네 가지 표현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8번 Can과 be able to Can과 be able to를 같이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하는 이유는 둘 다 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can이 능력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밑에도 나와있듯이 능력 이외에 뭐? 가능, 허락, 요청 등을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can이 능력이나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Be able to다. 됐습니까? 다른 경우에 허락이나 요청 이런 것들일 때는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는 수영할 수 있다. James can swim이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James is 소리 내서 좀 읽으세요. 영어는 언어야. James is able to swim.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의문 만들면 뭐예요? 제임스는 수영할 수 있니? 라는 거 조동사 can을 썼을 때는 Can James swim? 이거 가지고 의문 만들면 Is James able to swim? Yes, he is 라고 대답할 게 좋겠다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너의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됐다. You can use my smartphone. 는 can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다? 허락. 허락이고 이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may. You. They. You may use my smartphone.로 표현해도 되는. 또 이때는 허락의 can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청이죠? 저에게 당신의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Can you show me your ticket? 몇 종 세트? 4종 could you, 세트. Can you show me your ticket? Will 알겠... you show me your ticket? 같은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39. can에다 not 넣고 그 다음에 묻는 말 만들기. can't죠. can't. cannot 또는 can't.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can you help me 할 때 이미 만나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Emma는 그 분대를 풀 수가 없다. can Emma can't solve the problem.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이 캔이 허락이야, 능력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Emma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sn't able to sol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오케이, 이 캔은 뭐 하는 녀석이야? 허락 허락이죠. 그래서 또 can I drink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다? will 아 could I drink a glass of water? 오 그건 안 가르쳤는데 안 해. 그렇지. could I drink a glass of water 되고 또 would I drink 아 그건 안 되는 건데 엉뚱한 거 해달라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해달라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가 4종 세트예요. Can I drink a glass of water?가 허락이라며.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m-hmm. 모르겠습니까? 허락이라며, 허락.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Yes, you may. No, you may not. Yes, you can. No, you cannot. 됐습니까? 해주겠니? 하고 내가 해도 되겠니?는 달라요. Can I? May I? Could I? 3종 세트야.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해도 되겠니? 3종 세트. Can I drink? May I drink? Could I drink? Can I drink? May I drink? Could I drink? 그 다음에 해주겠니?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may에 대한 정리입니다. 추측이나 허락. 허락일 때는 can으로 또는 could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브라운 씨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 그래서 이 may는 뭐의 뜻이고 추측의 추측. 뜻이고 그렇지 추측일 때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브라운 씨는 사무실에 있을 리가 없다. Mr. Brown.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But Mr. Brown, Mr. Brown can't be in his office. 브라운 씨는 사무실에 있는 게 틀림없다. Mr. Brown must be in his office. 있을 것이다. Will be. 있을 거야. Will be.
있을지도 몰라. Maybe. 있을 리가 없어. Can't be. 있으면 있는 게 틀림없어. Must be. 됐습니까? 그 다음 너는 쿠키를 먹어도 돼. You may eat the cookies. 그래서 얘는 뭐뭐 해도 좋다는 뜻의 뭐다? 허락. 허락이다. 그때 may와 can, could가 같은 의미다. 그 다음 not 집어넣기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It may be rain. 이렇게? 아, may not. 뭐 비를 꼭 쓰고 싶어? 알았어, 비를 꼭 쓰게 해줄게. 그러면 형용사 쓰면 되겠네. 뭐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It may not be raining.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동사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It may not rain. It may not rain. 그러니까 너는 음료수를 아 너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You may not drink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그런 것도 이죠. not을 넣는 방법. 됐습니까? 내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May I drink? May I drin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래도 된다. Yes, you may. 안 된다. No, you may not.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니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몰라. Jenny may not be home. 그래서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추측이죠. 없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죠. 그럼 계속해서 대화입니다. A가 뭐라 그랬더니? May I open the box? 좋아.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허락이죠. 그랬더니? 되면? Yes, you may. 안 되면? No, you may not. 오케이. 그럼 May I open 대신 쓸 수 있는 거 몇 종 세트라 했더라? Could. 그렇지. Could I open the box? 또 Can I open the box? 3종 세트다.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니? 4종. 됐습니까? 허락받는 거 3가지, 요청하는 거 4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2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Should, must, have to. 뭐 물론 요렇게 나뉘긴 합니다. 요렇게 묶이고요. 하지만 같이 하는 이유가 있죠. 같이 하는 이유는? 비슷해서. 어떤 점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해석상 의무라든지 당위를 얘기할 때 쓰죠. 그럼 should은 법적 의무야? 당연한 당위야? 당위라 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충고할 때 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뭐 할 때 쓴다? 충고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must하고 have to는 무슨 의미일 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 뭐다? 법적 의무를 표현하는데 must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강한 추측. 강한 긍정적 추측. 뭐뭐? 일 것이다요? 아, 일. 임에 틀림없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It must be rainy tomorrow. 네, 비가 내리게 틀림없어. 밖에 비 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는 야, 약한 의무 충고라고 했는데요. 당연한이라고 바꿔냈어요. 당연한 의무.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해야만 한다죠. 됐습니까? must는 강한 의무라기보다는 법적 의무. 법적 규칙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must가
He must be a spy 할 때는 그가 스파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강한 추측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약속을 지켜야 돼. You should keep your all promise. Promise. 오케이. 그렇죠? 이거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다? 충고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 충고할 때 이렇게 조동사 should를 쓸 수도 있지만 명령문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도 가능하다. You must keep your promise. 그게 아니고 keep your promise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속 지켜. 같은 표현을 보다 keep your promise 라는 무슨 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무슨 문, 명령문.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Keep your promise. 넌 약속 지켜야만 돼. 약속 좀 지켜라.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We must follow the rules. We must follow the rules는 같은 표현이. 팔로우 더 룰. 위는 아니고 we must follow the rules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고요? We have to follow the rules. We have to follow the rules고요. 그 다음에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He must be sick. He must be sick. 이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 말이 많았죠. 그쵸? 아, 여기서 참 하나 빠뜨린 게 있죠. 그는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했더라? He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죠? Was는 과거형이 없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의문은 had to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난 넣는 게 문제죠. 난 넣는 거. 됐습니까? 뭐 should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됐습니까? should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었는데? 해야만 한다. Should not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must에 not 넣은 must not의 뜻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의 뭐다? 금지였죠. 하지만 have to에 not 넣은 don't have to나 has to에 not을 넣은 has to에 not을 넣은 doesn't have to 같은 애들 또는 had to에 not을 넣은 didn't have to 같은 애들은 전부 다 뭐를 표현하는 거다? 할 필요 없다. 그렇죠. 불필요 표현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hould, must, have to 부정문 뭐 should not은 금지였고요. must not도 금지고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불필요이기 때문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없다. 라는 불필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는 말은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대화를 완성해볼까요? A가 뭐라 그랬더니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너 오늘 학교 가야만 돼? 그랬더니 가야만 되면 Yes, I have to. 오케이. 근데 갈 필요가 없으면 No, I didn't. have to. 아, 여기에 have to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n't. don't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무슨 아. didn't have to야? no, I didn't have to야? 어? didn't have to야? don't have to죠?
갈 필요가 없었다가 아니고 갈 필요가 없다를 표현해야 되는 게 무슨 didn't have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36. 알맞은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골라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해석 이렇게 세 가지 가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볼까요?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렇죠. 3인시 단수고 보고 상관없죠. 그리고 뜻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스파게티를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가 미래에 하는 행동을 will을 사용해서 계획된 느낌이야? 계획된 느낌은 별로 없어? 계획된 느낌 별로 없어. 그렇죠. 만약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서 스파게티 요리할 준비가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He is going to spaghetti for us. He is going to spaghetti. 그는 스파게티에게 가고 있는 중이네. He's going. 그는 가는 중이다. Where? To spaghetti. 스파게티에게로. 비 going to 뒤에 뭐가 와야지 뭐뭐 할 것이다 야. 요 동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Cook. 뭔 소리야. 그래야지 요리할 것이다가 될 거 아니야. 무슨 스파게티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 going to 쓸 줄 몰라요? 나 계속해서. 2번 It will be cold, cold. Together. I to tonight. It will be cold tonight. Cold도 못 읽는 중1이 어디나 똥개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이딴 거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밤은 추울 것이다. 그래서 이 will은 어떤 느낌이야? will이 가진 다양한 의미 중에? 추측. 추측이죠. 좀 더 뭐뭐임에 틀림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확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60-70% 이상 확신하는 추측이다. 100% 확신하는 추측으로 바꿔보세요. 100% 확신하는 It must be cold tonight. 그럴 리가 없다? It can't be cold tonight. 50대 50? It may be cold tonight. 예, 그래서 3번.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예, 뜻은?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계획된 느낌이죠. 그를 만날 장소 정했겠어? 안 정했겠어? 정했어요. 정했겠죠. 뭐 어디서 만날지 뭐 만나서 뭘 할지 이런 계획이 다 끝난 느낌의 be going to고요. 이런 느낌의 be going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I am planning to meet him this Sunday. 플랜의 뜻이 뭐예요? 플랜? 계획하다. 그럼 계획 중이다. 계획 중이다. 아, 되겠죠. 플래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랜의 뜻은 계획하다가 맞고요. 난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읽고 해석하고 의지인지 미래인지 요청인지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will be back home soon. 그 뜻은 뭐고? 그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Soon의 뜻을 모르네요. 곧이죠. 곧. 금세. 그럼 의지야, 미래야. 미래.
미래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이거 미래라는 말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추측이죠. 그럼 곧 집에 돌아올 거야. He'll be back home soon. 계속해서 I w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의 뜻은?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미래. 그게 그래, 의지야 요청이야? 의지. 의지죠. 뭐뭐 할 테다죠. 뭐뭐 할 테다. 계속해서 3번. Will you give me a hand? Will you give me a hand? 여기에 hand는 손이 아니고 도움입니다. 도움.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도움. Will you give me a hand? 의 뜻은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도 저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지야 요청이야. 요청. 이니까 몇 종 세트.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Will you give? Could you give? Could you give? Would you give? 4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그 정도 반복했으면 알 테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3번.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이 뜻은 뭐고? 나를 위해서 그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미래야, 추측이야, 요청. 의지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그래서 몇 종 세트? 몇 종 세트지만 위쪽 4종이죠. 계속해서 이건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They will leave this evening의 뜻은 뭐고? 그들은 저녁에 떠날 것이다. 오늘 저녁이라고 아, 해주는 오늘. 게 좋겠죠. This evening이니까. 그들은 오늘 저녁에 떠날 거다. 그러면 위례 다양한 의미 중에 추측. 추측이죠. 추측이고 미래죠. 계속해서 3번. She is going to call you later. She is going to call you later의 뜻은 그녀는 나중에 전화할 것이다. 그래서 be going to는 어떤 느낌? 계획된. 그렇죠. 계획이다 이건. 됐습니까? 계획된 미래다. 오케이, 계속 37번. 난 놓고 묻는 거. 오케이, 가볼까요? C동 거였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뭐? It's difficult, but will not give up. He는 안 읽어도 돼요? But he...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But he will not give up.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뭔 소리예요? 그것은 어렵다. 답하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 단어를 너무 몰라 지금. 어, 한도 초과야 지금. Give up, 포기하다. 지금 가랭이 째지는 거죠. 남들 걸어갈 때는 기어 다녔으니까 이제는 날라야 되죠. Give up도 모르고 말이야. 계속해서 2번.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Will Brian join the soccer club의 뜻은 뭐예요? 브라이언은 그 브라이언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예정이니? 계획입니까? 위진데? 가입할 거니? 어, 미래이고 추측을 묻는 거죠. 그럴 건가?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브라이언이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건가? 오케이. 그래서 읽고 해석하고 시키는 대로 만들고 해석하고. 그래서 I will take my camera. I'll take my camera의 뜻은
나는 사진을 찍을 것이다. 나의 카메라로. 사진 찍다가 어딨는데 도대체? 사진 찍다가 뭐해 영어로? Take the picture. I take a picture. 뭐 여러 장 찍으면 take a picture 살 거고 어쨌든 take a picture 또는 take pictures. 근데 여기에 사진 찍다라는 게 어딨어? 이 정도도 해석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나는 가져갈 거다. I take my camera. 나 카메라 챙겨갈 거야. I take my camera. 오케이. 부정문 만들면 뭐가 될 거고? I won't take my camera. I won't take my camera. 이 뜻은 뭐겠다? 나는 카메라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he will. 이거 뜻? He will call his parents soon. He will call his parents soon. 이 뜻은? 그는 그의 부모님을 곧 부를 것이다. 오케이. 이걸 의문 만들면 뭐가 될 거고?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이 뜻은 뭐겠다? 그는 그의 가족, 아니 그의 부모님들을 부를 거니.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그는 곧 그의 부모님들을 부를까요?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A가 뭐라 그래요? This box is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오케이. 그래서 뭔 뜻이에요? 이 박스는 매우, 아, 이 박스는 무겁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케이. This는 뭐 되셔봤어요? This box. 이제 먹겠죠. 선생님이 중1이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수거가 뭐죠? 수거. 헬프 A 윗 B라고 기억나십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고요. 너무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란 뜻입니다. Will you help me with this?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날 좀 도와줄래? 내가 이 상자 뭐 옮기는 거겠죠. 무겁다 했으니까. Will you help me carry this box? 이런 거 대신에 with this를 썼네요. Help A with B. 왜 외워야 돼요, 선생님? with 자리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고 자꾸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Okay. This box is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그래서 이 will은 will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요청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Yes, I will. It's not a problem. It's not a problem. It은 뭐 되시웠어요? 에어비. This box 대신 왔겠죠. This box is not a problem. 이 상자는 전혀 골칫거리가 아니야. 내가 쉽게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A와 B의 대화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1번 뭐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This box is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그랬더니 Yes, I will. It's not a problem.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대화 완성시켜볼까요? Will the people like this style? Will the people like this style? 그랬더니 B가 No. No, they won't. No, they won't? They will hate it. Okay. 그래서 No, they won't 뒤에 생략된 말 No, they No, they Will the people like this style? No, they won't. 뒤에 생략된 말. This style. Want this style. 조동사 뒤에 명사가 막 나오는구나. 응? Like.
아니 기본이잖아. 너네 one life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This style. They will hate it. 그들은 그것을 싫어할 것이다. Will은 will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추측.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과 be able to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응? 능력. 능력이, 능력 표현이 가능하고 뭐뭐 할 수 있다. 근데 can은 이런 능력의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Can you help me? 요청. 아이 아이. 오케이. 또? 'Can I go there?' 허락.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네가 생각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이라는 거 내가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짧은 표현들을 생각해내면서 거기에다가 아, 'Can you help me?'구나. 됐습니까? 'Can I use your phone?'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고 캔의 다양한 의미 또는 뭐 그 외 캔 말고도 있는데요. 뭐 다양한 의미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번 She can cook Italian food. She can cook Italian food. 의 뜻은 그녀는 이탈리아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캔의 다양한 의미 중에 뭐고? 능력.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She is able to cook Italian food. She is able to cook Italian food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2번 He is able to skate on the ice. He is able to skate on the ice. 뜻은 뭐고? 그는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예, 그래서 얘는 똑같은 표현, 같은 의미 전달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다? Can. He는 안 읽어도 돼요? He can skate on the ice. He can skate on the ice. 라고 해서 얘는 당연히 be able to니까 빼박 능력이겠죠. 이렇게 해서 3번 Could you tell me about her? Could you tell me about her? 뜻은 뭐고? 뭐겠습니까? 'Tell me about her'가 뭔 뜻이야? 'Tell me about her' 그녀에 대한 얘기 me는 그냥... 해도 안 했는데? 아 'Tell me about her'가 뭐냐고 그녀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could는 뭐예요? 허락 아니 요청 요청 몇 종 세트? 해줄래 몇 종 세트? May you tell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고 저는 아. 해줄래? 나 좀 도와줄래가 뭐였어? 다시 또 해야 되겠네.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요청 4종 세트. Can you tell me about her 보다 Could you tell me나 Would you tell me가 좀 더 공손한 느낌이다. 오케이, 이는 4번. I'm able to repair the computer. I'm able to repair the computer의 뜻은 너 repair의 뜻 가르쳐줘야 돼. 수리하다, 고치다.
나는 그 컴퓨터를 고칠 수 있다. 오케이. 자, 잠깐 시간을 줄게. 자, 그래서 계속해서 2번 can, could의 의미. 그래서 읽고 해석하고 뭔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He can speak French. 뜻은 나한테 허락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쭉쭉 이어가봐. 뜻은 그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셋 중 뭐고?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겠어? He 뭐? is able to speak French. He is able to speak French고요. 그리고 2번 She could ride a horse. 아, 그녀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셋 중 뭐고? 능력. 바꿔쓸 수 있는 건 She is able to ride a horse. 아, 아니고 이걸로 바꿔쓸 수 있겠죠. Could. 계속 얘기를 해. 과거형. 그러니까 아까 해석도 틀렸죠. 그러면 she could ride a horse. Ride가 아니고 ride고요. She could ride a horse의 뜻은 그래서 뭐다? 그녀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다. 그녀는 승마할 수 있었다겠죠. She was able to ride a horse. 과거 능력이죠. 과거 능력. 계속해서 한번. You can use my crayon. You can use my crayons. 예, 뜻은 뭐고? 너는 내 크레용을 써도 된다. 셋 중 허락.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use my crayon.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Can I use your crayon? Can I 몇 종 세트? May I use your crayon? Can I use your crayons? May I use crayons? 또 Could I use your crayons? 3종 요청과 허락이죠. 그래서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Could you show me the way? Could you show me way의 뜻은 나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시겠어요? 오케이. 나한테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셋 중 뭐고? 요청이고 몇 종 세트? 4종. 4종 세트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 can, could, would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에 1번 She is able to run for 2 hours. She is able to run for 2 hours. 이 뜻은 뭐겠고 그녀는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녀가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같은 표현은 She can run for 2 hours. 그래서 can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능력. 능력이니까 is able to run이죠. 그래서 2번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의 뜻은 그는 그 콘테스트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He can win the contest. Can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래서 3번
could answer. 어차피 미안 어. 이번에 그러면 캔은 여러가지 뜻 중에서 또 능력이죠. 여기서 능력이고 그래서 we could answer the question. We could answer the question. 네, 뜻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 묻는 말이야 이게? 아 질문을 answer의 뜻이 뭔데? 말하다, 대답, 아니 대답하다. 근데 해석이 그렇게 되냐? 이냐 이게? Could we ask a question처럼 해석하냐? We could answer the question이 뭔 뜻이겠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같은 표현 We was able to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지금 틀린 게 막판에 용은 썼지만 틀린 게 지금 둘이나 있죠. 그래서 1, 2, 3 중에 뭐가 틀렸을까요? 아 2번, 3번? 그래서 2번을 어떻게 고칠 건데? He could win the contest. 왜 그걸 고쳐야 되는데?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가 무슨 뜻이길래? 그는 경연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잖아. 언제 능력이야? 과거. 뭔데 무슨 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e could win the contest. 그는 경연대회에 우승할 수 있었다. 과거 능력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is는 현재지. 그러니까 can이잖아. 또 We a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이게 말이 돼? We could answer. 우리가 그리고 해석은 뭐야? 그럼 we could answer the question의 뜻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야, 있었다야. 어? 아 묻는데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어떡해? 선택 의문문으로 너는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근데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대답이 되냐 그게? 어? we could answer the question이 무슨 뜻이야? 해석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명 같은 표현이 we are able to answer냐? 갑자기 과거에 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위에 아, 나와 있는데 wa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1, 2, 3 전부 다 능력이고요. can이나 could가 하나는 과거고 둘은 아니 하나는 현재고 나머지 둘은 과거입니다. 뭐 하냐? 나 계속해서 4번. He can solve this problem. 응, 같은 표현이 뭐다?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can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다? 능력. 능력이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able to play the guitar. 네, 해석은 뭐고? 그녀는 기타를 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얘는 뭐다? She can play the guitar고 능력이겠다. 계속해서 3번.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왜 뜻은 뭐고? Amy는 그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Amy is able to.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랑 Amy is able to pass the test랑 똑같다고? 시제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어? 아, Amy could pass the test. 그럼 해석 다시 해봐. Amy는 그 테스트에서 통과했었다. 했었다요? Amy passed the test야.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Amy could pass the test가 뭔 뜻이냐고요? 네가 아까 전에 에이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며. 틀렸다고 나는 그 해석이. 어, was able to go could pass인데 was able to pass고 could pass인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다냐고. 통과했었다. 아. 에이미 passed. 에이미가 통과했었다. 에이미 passed. pass에다 이리 붙이면 되겠네.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국어가 안 되냐? 통과할 수 있다의 과거면 뭐겠어? 통과할 수 있었다겠지. 아까 제가 그 말했는데. 통과했었다며. 어? 통과할 수 있다라며 그리고. 어, 통과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라고요. 네가 뭐 아까 전에 그랬어? 네가 얘기한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통과했었다 하고 통과할 수 있다 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우리 어차피 녹음하고 있는데 한번 들려줄까? 어디 개구라를 치려고 나한테. 계속해서 4번.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 뜻은 뭐고? 나의 숙제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could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고? 요청. 요청이고 몇 종 세트? 4종 세트.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 you help, would you help, can you help, could you help, could you help나 would you help, could you help나 would you help를 쓰면 좀 더 어떤 느낌이다? 좀 더 polite한 느낌이다. Will you나 can you보다는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친한 친구 사이에 부탁하는 느낌이고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하면 좀 더 포멀하고 polite한 느낌이다. 아따 쓰긴 열심히 쓴다. 복습도 열심히 한다. 근데 지금까지 아는 게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이 학기엔 시험도 치는데.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39. 캔에다 난 넣기.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기. 오케이. 이거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또 The baby cannot work. 오케이. work가 아니고 walk. L이 소리 안 나. 그냥 walk. The baby cannot walk. 의 뜻은 그 아기는 걸을 수 없다. 그래서 얘는 같은 표현이 The baby is able to walk. 이게 똑같다고? 응? 이거 되게 똑같아. The baby is able to walk를 해석해줘봐. 응. I am able. 그럼 이게 어려우면 I am able to swim 해석해줘봐. I'm able to. I am able to swim. 해석 좀 해달라니까. I am able to swim. 써줘야 돼?
I am able to swim이 뭔 뜻이냐고.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뭐 그게 해석이 그렇게 어렵나? I can이니까. I can swim하고 I am able to swim하고 똑같으면 난 수영할 수 있다고. The baby is able to walk가 뭔 소리야 그러면? 아, the baby isn't able to walk. 무슨 is able to walk야? Isn't able to walk지. 또는 the baby is unable to walk 하고도 같겠죠. 그럼 뭐 able의 뜻은 뭐고? 베이블의 뜻이 뭐겠어? 앞에 비동사 있고 응? 할 수 있는? 그럼 어네이블의 뜻은? 어네이블의 뜻은? 럭키, 언럭키, 해피, 언해피, 에이블, 어네이블 할 수 없는? 그래! The baby is unable to walk. The baby isn't able to walk. The baby can't walk.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응? 똥개야. 그다음 계속해서 2번.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뜻은 뭐고?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니? 그래? 그럼 같은 표현은? Is she... 아니 Can she swim in the sea? Can she swim in the sea?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응?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해석시켰는데 또 틀렸거든? 어?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의 뜻은 뭐다?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었니? 잖아 뭔 자꾸 수영할 수 있니야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뭐겠어? Could she swim in the sea? Could she swim in the sea겠지? 어? 아이 또 감이 안 와?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Could she swim in the sea? 바다에 수영할 수 있었나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의 뜻은 뭐고?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아, 할 수 없다. 그래? 아, 할 수 없었다. 아따,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과거에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과거의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네요. Not able 하고 뭐하고 같다고? Not able 하고 뭐하고 같다고? Not able 하고 뭐하고 같다고? Unable. 그치? I was un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계속해서 2번. Are you able to drive a car? Are you able to drive a car의 뜻은? 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니? 같은 표현은? Can you drive a car? Can you drive a car? 여기는 뻔합니다. Ca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 저 계속해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능력이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Could he buy
the toy home house. A house. Could you buy the toy house? 의 뜻은 그가 장난 그가 그 장난감 집을 사줄 수 있니? 살 수 있니? 아, 살 수 있니? 살 수 있었니? 그는 장난감 집 살 수 있었냐? Could he buy the toy house? 같은 표현은 Was he able to buy the toy house? 오케이, 언제쯤 이게 되는지 보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읽고 뭐 육 뭐 읽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해석하면 되겠네. You can visit my office. 뭔 뜻이고? 너는 너는 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니? 아, you can visit my office가 그런 뜻이야? 아. 방문 너는 내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부정문은 You can't visit my office. 해석은 또 시켜야 돼요. 하나 하나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해석님이 여기 뛰어나가지고 뭔 뜻이야? 너는 내 사무실에 방문할 수 없다. 그래서 의문문은 Can I visit your office? Can I visit your office? 의 뜻은 너희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니? 네, 그래서 캔이 가진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뭐야 지금 쭉 해봤는데 능력이죠. 방문할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허락이죠. 허락.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른 표현들, 그럼 you can visit my office 대신 쓸 수 있는 게 you may visit my office. You may visit my office. 뭐 너는 해서 방문해서 할 수 없다는 뭐겠다. You may not visit my office. You may not visit my. 그다음에 내가 네 사무실 좀 방문해도 될까? May I visit your office? May I visit? Can I visit? 몇 종 세트? 3종. 3종 세트. Could I visit? 됐습니까? be able to가 아니다. 계속해서 2번. He was able to win the race. He was able to win the race. 의 뜻은? 그는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니? 아, 이길 수 있었다. 뭐 회로가 고장나 인공지능 같다 야. He was able to win the race. 뜻은 그는 그 경주에서 이겼었다. 아, he won the race야. 그거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길 수 있었 아니 지금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럴 거 아니야. 어? 근데 어? 10년 전에 5년 전에 지난주에 하여튼 이길 수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어제 yesterday 아니 어제란 말을 넣어서 그러면 해석해봐. He was able to win the race yesterday를 해석해봐 그러면. He was able to win the race yesterday. 그는 어제. 그는 어제 경주에서 이겼다. 이길 수 있었다. 아따 오래 걸린다. 어? 그는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우승할 수 있었다잖아. 그러면 부정문은.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의 뜻은 뭐야? 그는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없었다. 묻는 말은 Was he able to win the race? 의 뜻은 그는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니? 어제란 말 넣어봐.
그 어제 그 경주에 있었니? 와, 따 힘든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문장 다른 표현 방법 하나씩 he was able to win the race 또 다른 표현 같은 표현 방법은 he was able to win the race he can win the race 아 아직도 안 되고 있네 어? 아 he could he could win the race 뭔 소리 하냐 또 he couldn't win the race he couldn't win the race 또 could he win the race could he win the race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럼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우산을 좀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your umbrella can I borrow your umbrella 그래서 같은 표현은 can I borrow your umbrella 하고 같은 표현 다른 방식은 could I borrow your umbrella? Could I borrow your umbrella? 또 있어? 또 있어? May I borrow your umbrella? 그래서 당연히 그거지. May I, can I, could I? 그래서 can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 허락. 오케이 그 다음 그는 강에서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 He can't catch any fish He ca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He isn't able to catch any fish in the river. 네, 근데 혹시 이거 뭐예요? 아, 그대로 쓰라는 거겠어. 필요하면 변형하라는 거겠어. 필요하면 변형하라는 거. 그럼 변형해야 되겠지. He can't catch가 아니고 뭐겠어?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같은 표현은 He wasn't able to catch any fish in the river 겠지 됐습니까? 이제 좀 알겠어? 계속해서 그녀는 춤 잘 출 수 있니? She is able to dance well 나는 she is able to dance well은 절대로 물음표를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 She is able to dance well 이러고 싶은데 그냥 응? 넌 안 그러냐? She is able to dance well 이러고 싶은데 이런 거 못 붙일 것 같은데? Is she 뭐 하냐? Is she able to dance well? 이래야 될 것 같지 않냐? 같은 표현 Can she dance well? 능력 그래서 아따 뭐 이거 푸는데 뭐 한 며칠 걸리겠다 오케이 May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May는 It may rain tomorrow 그치? 그치 그 다음에 May I use this? 이렇게는 아니죠 됐습니까? 과거형은 뭐? Might가 있다 Will은 would Can은 could main은 might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 표현 could 같은 경우에 뭐 과거 표현하지만 might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과거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더 polite한 표현으로 바뀌고 좀 더 자신 없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특히 추측의 경우엔
오케이.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허락인지 추측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Mr. Brown Mr. Brown may be tired. 이게 뜻은 뭐고? Mr. Brown은 아마 아니 Mr. Brown은 피곤할 것 피곤 할지도 모른다. 피곤할 수도 있다. 피곤할지도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둘 중에 뭐?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be 붙어 있는 것도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maybe 붙어 있으면 무슨 뜻에 무슨 품사라고요? 복습도 안 하고 있죠. 아마도 란 뜻에 뭐다? 부사다. 그래서 Mr. Brown may be tired 하고 같은 표현이 뭐냐? 미스터 브라운 maybe tired 하고 같은 표현은 일단 지금 있는 거 피곤할지도 몰라 피곤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 미스터 브라운 maybe tired 였고요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미스터 브라운 is maybe tired 죠 얘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온 거고요. 이거는 부사니까 동사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걸 더 좋아하고요. Maybe Mr. Brown is tired. 아마도 브라운 씨는 피곤하실 거예요. 너한테 안 물어봤어, 이똥개야. 됐습니까? 이걸 띄워 쓰느냐, 붙여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 news may be true The news may be true의 뜻은? 그 뉴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아 사실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아,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The news must be true The news must be true 사실 리가 없으면 The news must 또 not, 그런다. Can't be true. 아, can't be true. Can't be a spy. 스파이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추측도 종류가 있다. 100% 확신 추측 must be true. 100% 거꾸로 부정적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 Can't be true. 사실일 수 있고 아닐 것도 같은데 다른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 한 55% 정도 확신이 들어 maybe true 계속해서 3번 You may stay with us You may stay with us의 뜻은 뭐고? 메이 스테이 위드 어스의 뜻은 뭐고 스테이의 뜻은 혹시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요 너는 우리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스테이가 웨이트야? 아 스테이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머물다잖아 무슨 스테이가 기다리다 아. 기다리다 머무는 건지 이상하다 You may stay with us가 뭔 소리야 스테이가 아. 기다리다라니까 아니 참 머물다라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머물어도 좋다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 아니 뭐야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can stay with us. 또 You could stay with us. 뭐라고 물어봤을까? May I stay with you? With you.
May I stay with you? Can I stay with you? Could I stay with you? 라고 3종 세트로 물어봤겠지. 해도 되나요? 요청. 요청이 아니고 허락. 자, 그리고 4번. 또 boy may be 15 years old의 뜻은? 그 남자애는 15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추측. 됐습니까? 아따. 그래서 뭐 해석하라네? It may be sunny tomorrow. Maybe sunny tomorrow. 해석은 뭐고? 내일은 맑을지도 모른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계속해서. 유 메이 유즈 마이 컴퓨터의 뜻은? 너는 내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뭐야? 허락. 허락 받는 거 몇 종 세트? 3종 세트. 계속해서 3번. You may go swimming. 계속. 너는 수영하러 가도 좋다. 그래서 뭐? 허락. 그래서 4번. He may remember my name. 뜻은? 그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추측. 오케이. 계속해서 3번. She may be lazy. She may be lazy. 뭔 소리고? 레이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그래, 그냥. 게으른. 딜리전트의 반대말. D-I-L-I-G-E-N-T. 딜리전트, 부지런함. 그래서 she may be lazy의 뜻은? 그녀는 게으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둥둥이 뭐? 추측. 추측. 계속해서 2번. He may after outdoor the dog. 고칠 데가 없다? 아, he. 고칠 데가 없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그치? 틀린 데가 없다?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수거를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뭐뭐를 두려워하다가 뭐였더라? 뭐뭐를 두려워하다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몰라. Afraid의 뜻이 뭐야? Afraid. 내가 아까 전에 단어 찾아보라고 할 때 뭐 했냐? 여기까지는 못했냐? 그리고 내가 외우라고 했던 수거는 뭐야? 내가 외우라고 했던 수거는? Be afraid of 의 뜻이 뭐라고요? 뭐뭇을 두려워하다. I am afraid of the dogs. 응? 그러면 he may afraid of dogs 의 dogs는 어떻게 고쳐줘야 돼? 이렇게? He is afraid of dogs.
메일을 이 문장에 놓으려고 했는데 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Maybe.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냐고. 이 문장이 해석하면 제대로 고치고 나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됐을 것 같아? 그는 걔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럼 그 표현을 하고 싶겠지. 네가 고친데 he is afraid of 하면 그냥 걔를 두려워한다지. 그게 걔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가 되지는 않잖아. 그는 걔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틀렸어. 어떻게 고쳐줘야 돼? 그래서 maybe afraid of the 어? 조동사 뒤엔 동사라며. 어? 무슨 may afraid야? may happy냐? 그러면 maybe happy지. 어?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여기 있네. 그는 걔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죠. 어? 기초가 너무 없어. 단어도 모르는데다가 아, 내가 환장했어. 그래서 한번 Kate may be in her room now. 뭐라고? Kate may be in her room now. Kate may be in her room now. 그 뜻은 케이트는 지금 그녀의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야? 추측이겠지. 예, 계속해서 4번. You may wait for him here. You may wait for him here. 뜻은 아, he may be. You may wait겠지. 아. You may wait for 뭐? 뭐라고? 아, maybe? 아아 You may wait for him here가 정답이고요. 무슨 뜻입니까? 뭐 물어봐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그럼 뭔 소리야? 이 문장의 뜻은 You may wait for him here는 무슨 소리야? 어? 모르는 단어가 뭐 you 알 거고 may 알 거고 wait for 가르쳐 줬고 him 알고 here 아는데 해석이 안 돼? 그는 여기에서 아 나는 여기에서 그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아 기다려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그러니까 해석이 뭐겠어? You may wait for him here at the 너는 여기서 그를 기다려도 좋다. 제발 해석 좀 해갖고 와. 어? 아, 뭐 선생님 막 미칠 것 같아. 어? 어? 알겠어? 이건 너무 심해. 지금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중학생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어, 얘 진도도 안 나가고, 어? 어, 물론 너 뭐 숙제 많다 그러지, 그래. 숙제 많을 수밖에 없어. 네가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 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그건 인정할게. 가르쳐 주면 잘 배워, 그래. 응? 가르쳐 주면 열심히 해요. 필기도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인정해. 응? 근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진도를 선생님이 나갈 수가 너무 힘들잖아. 어? 지금 이 다 끝냈어야 돼. 저녁에. 어? 오케이. 아닙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내가 가르쳐 줄까? 뭐 이건 이런 뜻이야. 주입식 공부밖에 더 되겠어? 어?
선생님 어차피 영어는 주입식 아닙니까? 물론 주입식이지. 근데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넌 나중에 어? 고등학교 뭐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어? 떠먹여주는 공부만 하고 있어. 어? 이게 무슨 뜻일까? 어? 이게 왜 이래야 될까? 왜 틀렸을까? 응? 내가 하는 역할은 거기에 너한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방아쇠를 심어주는 거야. 응? 알가?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못 건넸어. 쌤, 뻗겠다, 뻗겠어. 안 힘들어 보이지?